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OBS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 그리고 임시공휴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셨죠? 자, 즐겁고 또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로 명절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앉았다 일어났다 명절 집안일로 인해 무릎 통증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연휴가 끝나고 계속해서 내 무릎이 좀 온전치 않다 아프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무료 건강상담 전화 한번 걸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 건강 오늘 튼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릎 통증이 있으시거나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시청자 전화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래 나가는 방법, 시청자 참여 방법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관리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웅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웅입니다. 우리 몸에서 무릎이 아프고 불편하면 남들 다 가는 여행도 못 가고 운동도 못하고 참 힘드셨죠. 특히 큰 수술 무서워서 병원 가기도 주저하셨던 분들 오늘 제가 지난 20년 동안 무릎만 전문했던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릎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릎 전문이십니다. 우리 문찬웅 원장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 건강 정말 확실하게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많은 관절 중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무릎입니다. 원장님, 대표적인 무릎 질환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제일 흔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절이 닳고 뼈 모양이 틀어지게 되면 관절이 내려앉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조금만 걸어도 쉽게 아프고 무리 차고 그리고 무릎은 점점 휘게 되고 이제 무릎 관절이 굳어서 구부리고 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우리가 스포츠 부상이 많아지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젊은 분들도 관절 연골이 다쳐가지고 저렇게 벗겨지게 되면 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거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 왼쪽처럼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젊은 층에서도 요즘 워낙에 바깥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좀 빠르게 무릎 관절 질환을 겪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더불어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증상이 악화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관절염의 진행 단계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우리가 가장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관절이 정상일 때는 달리기를 해도 등산을 가도 무릎이 아프거나 붙지 않고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간 단계에 오셔서 이제 관절 연골이 이렇게 닳거나 벗겨지게 되면은 관절 연골 자체는 아픈 걸 못 느끼지만 그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소위 말해서 관절에 물이 차게 되는데요. 물이 차게 되면 아프고 불편한 게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로 이제 뼈가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해지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관절이 무리 차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게 되죠. 이런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가 되면 활동이 줄게 되는데 이런 활동이 줄면 결국 우리 몸의 다른 곳에 건강도 나빠지게 됩니다. 네네. 결국 이런 관절만의 문제였지만 이렇게 결국 온몸의 건강이 위협받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단계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아프고 불편해지면 미리미리 치료를 하시는 게 시작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통증을 느꼈을 때 좀 빠르게 검사하고 또 치료하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단계적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관절 연골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관절 연골이 비교적 괜찮고 초기에 때는 우리가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재활치료, 약물치료, 또 체충격파 치료 같은 그런 보존 쪽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런 보존 쪽 치료에도 충분히 좋아지지 않거나 이미 관절 연골이 너무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은 관절경 수술이라든지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자가연골세포 치료 또는 증식주사 같은 그런 비수술적 치료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중간 단계로서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일단 생각해 보는 거 이제 치료 단계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수술 치료법 가운데 주사 치료들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원장님 먼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크게 주사 치료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또는 이제 PN 또는 PDRN 주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식 주사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런 증식 주사는 일단 우리가 이제 고농도 포도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섞어서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증식 주사의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기간별로 나눠서 주사를 여러 번 맞게 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네. 다음 이 주사가 보통 3에서 5회 정도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치료 효과를 보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리는 이제 좀 느리게 효과가 나오는 편이 있지만 한번 효과를 보게 되면 조직 재생과 강화를 통해서 아주 근본적이고 오래가는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또 없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잠깐만 들어도 굉장히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치료법이 네. 바로 증식주사인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통증 치료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가장 와닿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 원리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네. 또 치료 간격. 또 어느 정도만에 받으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증식 주사를 먼저 맞게 되면은 이제 손상된 부위에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그 부위에 이제 소위 말해 염증 단계라는 게 시작되게 됩니다. 염증 단계는 보통 주사 후에 이제 3에서 7일 정도 후에 이제 시작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4에서 6주 정도를 이제 증식 단계, 소위 말해 조직이 재생되는 증식 단계를 거치게 되고 네. 그 이후에 재형성 단계라는 걸 거치면서 조직이 소위 말해 튼튼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증도 좋아지고 기능도 회복되는 그런 주사인데요. 다만 이런 과정이 단 1회만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네. 염증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서 1주에서 4주 정도 이후에 다시 한번 주사를 시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치료입니다. 네, 1주에서 4주 정도 지난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치료를 받으면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증식주사의 주 치료 특징이 있다면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증식 치료 주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부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MRI라든지 관절경 같은 정밀 검사로 정확한 병변 위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되게 짧은 시간에 큰 피부절개 없이 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가장 큰 특징은 조직의 재생과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치료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예. 되겠습니다.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또 내 무릎의 스스로의 그 면역력이나 치유성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증식 주사이고요. 그런 부분이 가장 또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예. 그렇다면 원장님 주요 사례들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63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예, 평소에 등산 같은 활발한 활동을 많이 좋아하셨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등산을 좀 무리하게 하고 나서 갑자기 아프고 관절에 물이 차서 병원들을 가서 검사도 받아보시고 했던 분입니다. 어떤 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권유 받으시고 이제 오셨는데 시술 전에 찍은 MRI 검사를 보시면 반월 연골판이라고 부르는 구조물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게 발견됩니다. 네. 보통 반월 연골판이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분 증식 치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 일단 증식 치료 먼저 시행해 봤습니다. 네. 주사 치료 모두 5회 시행하셨고 5회 시행한 후에는 다시 걸음걸이 좋아지시고 물 차고 했던 것도 없어지고요. 등산도 다시 가능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시술 후에 MRI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이렇게 파열된 부위가 이렇게 잘 재생돼서 치유가 된 게 확인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증식 치료 주사만으로 이렇게 잘 치료가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술 없이 증식 주사 치료만으로 원장님 잘 회복이 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자 다음 사례 또 이어볼까요?
예, 74세 여성분인데요. 연세가 좀 있으시죠. 걸을 때나 계단 다닐 때, 우리 평상시에 돌아다닐 때 상당히 좀 통증을 호소하셨고, 네. 특히 시큰시큰하다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관절에 물도 자주 찼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예,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관절 연골의 일부분이 이렇게 푹 파여 있습니다. 예, 푹 파여 있고 뼈가 멍이 같이 들어 있죠. 이렇게 이제 관절 연골의 일부분이 이제 손상이 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일단 연세는 좀 있으시고 연세도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 연골 일부분만 손상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큰 인공관절 같은 수술보다는 일단 증식 치료 주사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증식 치료 주사 4회 시행하셨고 4회 시행한 후에 시큰거리고 했던 증상 많이 좋아하셨고요. 걸음걸이도 다 회복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MRI 검사를 해봤더니 관절 연골이 적게 파여있던 부분이 이렇게 잘 메꿔져 있는 잘 재생돼서 치료가 잘된 그런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이런 경우에 큰 수술 없이도 조직 재생을 통해서 다시 관절을 회복했던 그런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자,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휴 동안 또 무릎 아프셨던 분들 많으신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